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 인도금수 문부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목이 가잖아요. 안 좋은 게좀 많다는 뜻이에요. 빠르게 빠르게 할게요. 사실은 제가 이미 저희 쪽에서는 다 끝났어요. 이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의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검수해 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제 속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데이터가 다 갖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만져본 데이터예요. 자, 이것도 예. 아닙니다. 이거는 할석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문은 다이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그거 비누나 또는 비료 만드는 건데 몸에 안 좋습니다. 가루를 만들면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것도 똑같은 종류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종류. 그리고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석영이에요. 100% 석영이. 다이아는 은갈지색이 나야. 근데 이런 거는 반짝이잖아요. 이건 다이아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함정이죠. 네, 이것도 아니고요. 수금을 해드릴게요. 옥공룡인데 이런 거는 이제 표피가 남아있는 거. 압이 좀 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운모랑 이제 그런 광물질이랑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화강암 종류예요. 당이 난다고 두 경로가 약하죠. 황철도 일부가 있어요. 운모가 많아서 그렇지. 요거는 이제 뼈에 저 이빨이에요. 공룡의 이빨. 이빨이 이렇게 아, 두 가지가 모자라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고관절 같아 보입니다. 공룡의 고관절, 무릎이나 이런 쪽. 더 약해요, 이런 거는. 요것도 이빨 같아 보이네요. 요것도 이렇게 딱 보면 이빨 같네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머리는 이제 분필 쓰는데 사용하는 그런 비료 성분이 써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 몸이 안 좋아요. 가루가 잘 날려요.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예요. 이거는 바닷가 건 이게 바닷가에 이물질 묻히면 이렇게 되는 게 주로 딱이 덮이는 거는 바닷가 거에 빨리 올라야 돼. 옥공역인데 안 올라와요. 그것도 압이 많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와, 이게 비슷비슷하면서도 완전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질학자들이 반오분정이죠. 제가 욕 넣으려고 합니다. 참는 거예요. 예?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펜대만 굴리고 앞으로 지질학과 없애자는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요런에 이제 그들의 실력이 이제 도마에 올랐어요. 손해배상 청구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40년 동안 나한테 억울하게 다이아몬드 안 놓는다고 가르쳐왔고 그 대가를 나 그래서 피해 보상해달라. 응? 떠나는 게 좋을 거예요. 벌써. 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제자들한테 점수도 안 박사학위 달려고 점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그 라인에 안 붙으면 그것도 안 좋을 거고 점수도 안 좋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거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가 유일하게 저희가 알려주는 저는 10만 개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손으로 만져본 것만 해도 10만 개가 넘어요. 그리고 깨본 것만 해도 안에 들여다본 것만 만 개의 데이터가 현미경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딱 이미 딱 보자마자 다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손은 이때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만져보는 사람이 소위 한 마디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더 만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도가 조금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딱 보고 할 때, 8까지는 올라가지만 얘는 조금 또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석영이라도 압이 조금 들어왔는데, 다이아까지는 못 가고, 뭐한 토파즈 정도나 올라갔겠죠. 8 정도. 예. 요거는 잘하면, 이렇게 강을 내면, 강을 이쁘게 내면, 약간 깨졌네요. 깨져서 안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소위 식혜처럼, 여기 또 공유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게 스킨이, 가죽이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 케이스하고 좀 비슷한 걸 알려드릴게요. 요거랑 이 케이스인데, 자, 요게 이제 지난번에 내가 보려는 이 투명도는 떨어지죠. 하지만 이제 공룡 눈이고 쫙 보면 째려보는 것 같고 여기 쫙 생긴 게 바로 3D로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시죠. 요렇게 그죠? 아주 여러분이 봤어도 한 멋있는 공룡이죠. 근데 이건 다이아 공룡이에요.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은. 뭔가 다르죠? 밀리면서죠? 자, 그러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두 단계 올라가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하고 두컷 차이에요. 요거하고 두컷 차이. 그래서 조금 흥미롭네요. 두컷 차이인데 생긴 게 조금 비슷하면서도, 그죠? 보세요. 완전 모양이 비슷해요. 내가 지금 왜딱 떠오르냐.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두컷 차이. 완전 생김새가 너무 똑같아요. 이거 보면 외모가 너무 똑같은데 눈두덩이는 요거 들어가서 함몰되어 있고 상당히 재미있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뭐 가족관계 같은 느낌. 조폭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자 근데 이제 다이아 얘는 다이아가 아니다. 그렇죠? 다이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 신기해. 참 신기합니다. 밀도가 약해. 요거는 그냥 화산재예요. 요런 건좀 많아요. 요런 건뭐 다야 여기 안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갈 생. 다결청은 올라가. 요거로 가지고 검수가 안 됩니다. 이거 경도 약해요. 약합니다. 그대로 스크래치 나죠. 한8 정도 나오겠네. 요런 거는 요 5도 쪽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해변에 다 깔려 있어요. 화산재죠. 화산 폭발한 곳은 반드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우리 저 블랙 다이아몬드가 오해를 받는 게 보르카분화도 오해, 요거하고 닮았다고 하기 때문에 안 닮았습니다. 요거 저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얘는 규소고요. 저희 쪽은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딱 깎아 놓고 나면 완전 때깔이 달라요. 이거 완전 다른 겁니다. 이건 화산재 발산 종류죠.
저기 철에 자석이 붙는 게 있고 자석이 안 붙는 게 있어요. 네. 조가지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사기 친 사람 어마어마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거는 주의사항이죠. 몸에 그런데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그 레벨이 보르카돌 블랙 다이아몬드는 100%딱 해보면 5분 만에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게 발목에 얼마 전에 오토바이 라이더가 왔나간데 제가 한 20캐럿 정도짜리를 뭐 너무 안 돼서 젊은 나이에서 그 하나 건강하게 살아라고 내 아내 생각나서 하나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뭐 문자로 왔죠. 이제 그 맛보지 못한 세계에 들어온 거죠. 그건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 오토바이 타다가 이거 부상 당하면 심각해요. 평생 갑니다. 그렇죠. 걷지도 못하고 그런 막 힘들게 재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니까 젊은 사람이 그런 너무 안 됐어. 내가 이렇게 발목에 붙여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아져 이게 걷는데 상당히 불편하지 않고요.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나죠. 그건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네,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 같은 거예요. 이거는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뭐안 봐도 쫙쫙 나갑니다. 이것도 다 나가는 것들이고요. 요거는 주변에 공장에 두 가지가 있어요. 공장에 화학적인 어떤 그런 물이 하천수에 흘러가지고 바깥에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까지 섬유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조금 더 맑은 거는 천연에 의해서 유황물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요거는 조금 화학적인 것에 의한 것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보시기에도 때깔도 보도 맑지가 않잖아요. 지금 다 맑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맑지가 않아요. 좋은 게 아닙니다. 가루가 지금 날려서 제 목이 그그 합니다. 네,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이런 거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블루 다이아몬드하고 유사품. 그러니까 이게 맑아야 되는데 이렇게 달라요. 네. 요것도 아닙니다. 색깔이 희한하게 비슷한 게 많은데 달라요. 이게 희한합니다. 네. 이제 종류별로 다 그쪽 종류별로 다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확실하게 다이아는 완전 다른 존재다. 이제 만져보실 기회를 드릴 거예요. 저희 데이터를 다이아몬드하고 이런 차도하고는 레벨이 다르다는 거 이제 만져보실 기회를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것도 다 이런 돌은 다 다이아가 아니죠? 예, 잠깐 요거 하나 빼고 요거는 이빨 같은 이파리에 의해서 이것도 이파리예요. 이렇게 이파리 요거는 조금 적긴 적다. 얘는 생선 종류에서 적어 들어온 거예요. 이건 생선 종류, 이것도 이빨 같은데. 이렇게 하고. 아닙니다, 아니죠? 요거는 조금 생김새가 좀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얘도 다이아는 아니에요. 다이아는 아닌데 태생이 그쪽 지역이 아닐 거예요. 이건 다른 지역일 거예요 아마. 이건 다른 데서 굴러왔거나 왜냐하면은 조금 올라가죠. 이거는 다른 데서 오는데 조금 올라가요. 그렇죠. 팔까지 올라오는 거니까. 얘는 조금 다른 데서 올라온 거예요. 앞에 가고 완전 또 다른 건데
그래도 다양하네. 들어가자. 찌는 과정이 다른 데서 찌은 거예요. 이건 활석이고, 얘는 건 이제 비누 쓰는 데 쓰는 거예요. 아예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거. 요게 조금 얘도 얘는 조금 아까 거하고 달라요. 아까 두 번째 거하고인데 이것도 조금 달라요. 얘는 태생이 좀 달라요. 찌는 과정이 좀 그런 거하고. 요거 어쩌다가 굴러온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아깝습니다. 진짜 질이 좋은 블루가 될 뻔했는데 색깔도 조금 맑고요. 약간의 은갈치 색깔이 나요. 네. 약간 이거는 상당히 좀 진짜 진짜 이게 아까울 것 같아요. 이곳에 판 조금 올라가죠. 네. 네.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다이아는. 아, 그래서 안 넘어가네요. 조금 넘어가죠. 지대는 그거는 조금 다이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눌렀거든요. 7, 8, 8까지는 올라가는데 거기서 멈춥니다. 7, 8. 이거 쭉 올라가는 건 여기서는 조금 올라가고 여기는 약간 야무네. 7, 8. 다이아가 아니고 거의 뭐한 사파이어 한번 밀어보자. 사파이어 정도라고 하면 되겠다. 사파이어 경도 서로 맞갈리니까 사파이어 정도 나오네. 9. 그러니까 다이아는 아니고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 약간의 블루 계열. 약간의 맑은 블루 계열인데 사파이어 사파이어 같다. 얘는 약간 사파이어 같아요. 블루 사파이어 같아요. 토파즈에서 블루 사파이어 고 성도 사이에서. 그래도 약간 물러요. 완전히 단단하죠. 약간만 더 하면 사파이어라고 말해줄 텐데 사파이어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떨어져요. 토파즈보다는 좀 조금은 나은 것 같고 사파이어 쪽이 조금 가까워요. 사파이어라고 해도 반올림해가 뭐 예를 들어 조금 예를 들어 파라고 구면 한 8.8, 8.7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걔를 사파이어로 끌어당겨 가지고 뭐 해도 욕할 사람은 없을 것 같네요. 요거 하나는 보석으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건졌네요. 요 정도면 충분히 투자 간별한 투자 그 정도 간접 본전은 뽑은 것 같네요. 아 그래도 한 개라도 있어야지 뭔가 야 그랬는데. 아까 그 앞에 그한개 있잖아요. 한번 내보시. 그거 태생이 아까 예. 제가 그거 말고 아까 전에 약간 뭐가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내가 약간 마름모 비슷한 각이 좀 있어요. 작은 거 하나. 그안 보이시면 어쩔 수 없고 그거 아니에요. 작아요. 요거보다 요만했어요. 요만했어요. 일단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 정확하게 요거는 이제 거의 한 사파이어보다 조금 못한 한 경도로 따지면 한 8.7, 8.8 정도 된다고 봐요. 예, 그 정도가 되어 보이는데 그래도 약간 겉이 물러요. 이거 안은 좀 단단할 것 같네요. 바깥은 좀 물러요. 그래서
밀어봐야 돼. 밀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완전 투과하지가 않거든요. 완전 투명도가 많이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거 색깔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커팅하면 이걸 커팅하면 요거는 좀 색깔은 좀 이쁠 거예요. 반지하거나 목걸이 하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거 하나 건졌네요. 네, 이상 광해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무스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몇 캐럿인가 볼게요. 538 캐럿이니까 한100 캐럿짜리는 나오네요. 사파이어 100 캐럿이면 괜찮은 거죠. 물론 저 질은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찾은 원석이 있어 이제 약 커팅해서 이쁜 블루 약간 다크 블루 같은 우리 저요 어제 제가 찾은 게 뭔가 하나 나왔죠. 요런 거나 요거 질이 좋은 게 있었는데 어디 갔지? 관리인 요거. 요게 이제 보세요. 요런 게 이제 이게 블루 다이아몬드예요. 두 개, 이 중에서 얘가 질이 좀 좋습니다. 질이 좋아요. 자, 보면 느낌이 다르죠. 뭐 소리가 다르죠. 얘가 갈려 나가고. 이제 밀리지도 않고. 그리고 느낌이. 자,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예요. 됐죠? 이거 한번 보실까요? 느낌이 주르륵 올라가줘야 되죠. 아, 여기서 하나가 안 넘어가지면 좀. 네, 전체적인 평균값으로 해서 충분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이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죠? 때깔이 요거하고 비교가 한다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거는 한 2억 정도, 원석 가격만 해도 한 2억 정도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조금 의논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도, 이제 보석 가치는 있다. 네, 하나 건졌어요. 보석 가치는 있다. 얘는. 네, 이상입니다.